싸이 씨가 음악 방송 출연을 위해서 특별히 또 준비한 게 있다고요?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엔딩들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. 네, 엔딩 요정. 아, 엔딩 요정. 그래서 이제 제가 후배들 걸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몇 개 지금 좀 짜보고 있어요. 네. 일단은 그 강다니엘처럼 이제 헐떡헐떡거리는 강다니엘이야? 치명적인 남자 아이돌 거죠? 헐떡헐떡거리는. 근데 형 숨이 가빠 보이지 않을까 그냥? 일부러 내가 헐떡거리는 아니야? 건강이상설. 있잖아. 어. 그 다음에 이제 하트를 그렇게 해달라 그러더라고. 아, 하트. 맞아. 그런 거 안 되나? 어떤 그 화학 뭐 약품으로 해가지고 여기 스캔데 겨드랑이 땀이 하트. 어떤 관장 참 대놓고 놀 줄 알았다 그냥. 이렇게 하트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하면. 아 그래. 여기 또 겨드랑이 하트. 야, 생각 같은데. 이렇게 하면 여기 하트. 어. 지금 나만 미식거리는 거지. 자, 22년차 베테랑 가수지만 음악 방송할 때 불편한 점이 또 있다고요? 5년 전에 I Love It, You Face라는 노래로 음방을 나갔었는데 한 20팀이 인사를 하러 오시면은 한 백 몇십 명 맞아, 그러네. 오시는 거예요, 대기실에. 어, 맞아. 그래서 오셔서 하나, 둘, 셋, 안녕하세요, 우리는 누굽니다 하고 가만히 서 있어요. 이렇게 이게 뭔가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. 덕담 기다리는 거예요. 얘기를 하잖아요. 이제 얘기를 하고 뭐 그 인사 세션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 친구들이 CD를 준단 말이죠. 선배님 이거. 네. 그래서 그럼 저도 이 친구들한테 줘야 될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저는 한 장을 줄 수. 한 장을 줄 수가 없잖아요. 멤버 수대로 줘야 될 텐데 네. 사인을 하고 거기 밑에 메시지를 적어야 될 거예요. 힘들겠다. 같은 메시지를 적을 수가 없잖아요. 그렇지. 같은 멤버들은 자기들끼리 볼 테니까. 그렇지, 맞아요. 그 메시지를 그래서 160장을 우와. 다 다르게 했어. 다 다르게 한 거예요. 힘드네. 되게 디테일하다. 네.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막 못 가겠더라고 진짜 방송국에를. 그래서 그냥 이건 뭐 대안이 있어야 될 거지. 언제까지 그럴 거야? 아니 뭐 뭐라도 줘 그냥 아니. 뭐 사은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. 아니 근데 이제 같은 거 돈이 수건. 아니 근데 근데 보잖아. 친구들이 줬잖아. 아니 저쪽에서 CD를 줬고 나도 CD를 냈는데 그 어떻게 수건을 줘요? 아니 그러니까 수건에 감싸서 CD 줘. 아, 이렇게 싸가지고. 아니 왜냐면 그래서 칠순잔치에 수건을 돌리는 거야? 아, 저는 방송하기 전에 대기실이 제일 무서워요. 왜요? 저는 이제 중간에 이 세계에 또 온 사람이라.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? 인사를 해야 되나?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. 맞아 맞아. 네, 괜히 가는 건 좀 오버 아닌가? 그래 맞아. 어떻게 해야 되지? 뭔가 애매하긴 하겠다. 네,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? 뭐 이렇게 덴티큐로 한다든지. 덴티큐. 아니 이건 최악이야. 하지 마. 이게 뭐야 이게? 그거 하지 마. 뭐야? 자, 국내 최초 엽기 댄스의 창시자입니다, 싸이. 이번 신곡 그 안무의 포인트는 뭐예요? 이제 서부 총잡이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 쏘는 약간 예전으로 따지면 그 욕심쟁이 같은. 어, 심신용. 아~ 그래. 욕심쟁이. 되게 반가워요. 나 만약에 그 얘기 안 했으면 내가. 아, 지적하려고 했어. 그거 무슨 심신형이거든. 그죠. 그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.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몰라. 찾아봐 나중에. 심지어 노래 오직 하나뿐인 그대로 남는데. 그래서 그 서부 총이 많이 들어가 있는 포인트 중. 그거 오늘 살짝 보여주셔야죠. 그래, 앞에서 그럼. 해야 잘 되니까. 많이 빼놨어. 많이 빼놨어요. 가겠습니다. 네. 아, 또 여기서 주면 잘 된다며. 그래. 좀 헐떡이네. 엔딩 걱정할 필요 없겠어. 그냥 뭐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주셨는데도 아직 안 나오네. 아, 땀이에요. 그랬다, 그랬어.